제 1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OTP 서버입니다. 17장부터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다룰 거예요. 18장도 OTP 서버입니다. 여기 뭔지 우리가 엘릭스나 혹은 어랑 공부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하고 마주치는 게 바로 OTP죠. 그렇죠? 이 OTP는 오픈 텔레콤 플랫폼의 약자인데 예전에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OTP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어떤 기능들의 모임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OTP는 어랑 랭귀지와 데이터베이스 엠네시아, 우리 엠네시아 수업도 있죠. 대학 1년차의 엠네시아 데이터베이스 DBMS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아주 깔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거 DB 관련되어 있는 것, 요런 것들, 여러 가지, 그리고 라이브러리들의 어떤 합친 플랫폼이에요. 말 그대로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예를 하나씩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뭐 예제를 보시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이게 뭘 하는지 해서 새로운 믹스 니어 시퀀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 코드 있잖아요. 코드에서 OTP 서버죠. OTP 서버의 1번의 시퀀스의 라이브러리의 시퀀스 서버 EX 되게 경로가 길어요. 어쨌거나 요겁니다. 보시면은 시퀀스고 시퀀스의 라이브러리의 시퀀스의 서버 EX 되죠. 요게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볼 코드입니다. 그리고 시퀀스 EX에는 그냥 덤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쓰일 때가 있어요. 얘도 이 파일도 쓸 때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쓰는 용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코드 이 코드에 간단하게 보시면은 교재를 같이 볼까요? 교재 젠 서버, 유저 젠 서버, 젠 서버 요걸 이용하겠다는 거고 말 그대로. 그리고 펑션이 하나 두 개 있습니다. init 서버, init 펑션, handle call 펑션 두 개의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대화가 주고 데이터가 주고 받는 그러한 과정들을 젠 서버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그림을 보신 다음에 우리가 사실 15장에서 뭔가 하나 빼먹고 온 게 있어요. 피보나치 서버 부분을 빼먹고 왔죠. 그 부분을 이어서 피보나치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15장에서 빠뜨린 부분들도 있다가 2장을 마치고 난 뒤거나 혹은 그 다음 장을 마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15장이니까 아마 대충 이 정도에서 피보나치 서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피보나치 서버를 안 하고 그냥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그 지나온 부분들을 15장이었는지 정확히 몇 장이었는지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 부분 18장까지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장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피부나치 서버 15장 부분 다시 돌아가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일단 요게 서버입니다. 말 그대로 sequence.server예요. 서버를 이렇게 만듭니다. 얘가 이제 서버 역할하는 거죠. 서버 치고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 노드 서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노드 서버 만드는 것, 익스프레스 서버 만드는 것과 그 알고리즘을 패턴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하고 상당히 달라요.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그래서 init과 얘는 initial number를 argument를 받아서 return 되는 값은 OK initial number. 처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아니죠 이 서버의 첫 상태 state죠. state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핸들 콜 돼 있죠. 핸들 콜을 호출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리플라이라고 하는 아톰과 더불어 현재 넘버, 커런트 넘버. 얘는 이니셜 넘버가 됩니다. 이니셜 넘버, 커런트 넘버를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커런트 넘버를 1 플러스 1에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어 내요. 그죠? 다시 핸들 콜 호출하게 되면은 1 플러스 된 것을 리플라이로 던져 주고 또 다시 또 1 플러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init 펑션과 handle call 이 펑션을 누가 제어하고 관리하느냐 하니까 젠 서버 얘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젠 서버를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implement 해야 됩니다. 우리가 implement 하지 않으면은 젠 서버가 디폴트로 이러한 펑션을 만들어내요. 또한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을 보는 것만큼 제일 깔끔한 게 없겠죠. IXS, SMIX.
S믹스 해서 요걸 돌리죠. 실행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렇게 명령을 쓰게 됩니다. 이 명령을 쓰게 되면은 이게 하는 역할을 보니까 요게 날라왔습니다. OK 하고 PID 0.13.40 나왔어요. 젠 서버 스타트 링크. 스타트 링크는 폰 이전에 봤던 스폰 링크랑 비슷해요. 프로세서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데 뭘로 만들어내느냐니까 sequence.server 우리가 지금 작성한 이 모듈이죠. 이 모듈을 이용해서 서버를 하나 구동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동을 하게 되면 그 서버 프로세스, 서버도 프로세스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여기다 담아라 이 말입니다. 성공하면 OK가 리턴되는 거고, 그죠? 패턴 매칭입니다.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 성공한 값이 패턴 매칭 여기에 되고 이게 패턴 매칭이 되면은 이런 값이 리턴되는 거예요. 실패한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럼 다른 값이 요 스타트 링크 요 프로세스가 우리가 시퀀스 서버가 아니라 엉뚱한 이름을 주게 되면 실패하겠죠. 실패하면은 어떤 메시지가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이라고 하는 값은 초기 값을 준 겁니다. 초기 값을 주면은 여기 젠 서버가 알아서 요 100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이니셜 요 이니셜 이닛 펑션을 호출해서 이니셜 넘버로 세팅을 합니다. 그게 젠 서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젠 서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요걸 하느냐? 그게 궁금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건너뛰어 온 피보나치 서버 15장에서 안 하고 온 섹션이 있었잖아요. 피보나치 서버. 그걸 보면은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건너뛰고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PID를 보시면은 PID는 0.134.0 돼 있죠. 얘는 서버의 PID입니다. 지금 클라이언트 네, 이 지금 IX 이 터미널의 PID는 0.132.0이에요. 서로 ID가 다르죠. 그죠? PID 프로세스 ID. 얘는 클라이언트 PID, 셀프이고 얘는 지금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서버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젠 서버 콜 호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젠 서버 콜 해서 PID PID는 서버 PID죠. 그런 다음에 넥스트 넘버를 넣습니다. 넥스트 넘버를 넣으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젠 서버가 여기서 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콜이라고 하는 걸 요걸 보고 핸들 콜을 호출해요. 그죠? 젠 서버가 하는 역할이 핸들 콜을 호출해서 패턴 매칭을 합니다. 패턴 매칭이 넥스트 넘버를 제공하죠. 넥스트 넘버에 패턴 매칭 되는 거 요거죠. 밑에 거는 패턴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호출해 오게 되고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보다시피 뭐 프람이라고 있고 커런트 넘버 등이 있는데 이 커런트 넘버는 여기 이니셜 넘버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누가 여기 있는 값을 누가 여기다 담을까요? 젠 서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담아서 그런 다음에 리플라이 해서 커런트 넘버 커런트 넘버 플러스 1 얘를 젠 서버에게 돌려줍니다. 이 펑션은 돌려주죠. 돌려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나 이 콜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콜백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콜백과 동일해요. 얘가 이런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젠 서버가 받아서 젠 서버가 여기 있는 것들을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젠 서버가 다시 받아서 그 중에서 일부를 얘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 돌려준 값이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reply 해서 current number, current number plus 1 돼 있는데 젠 서버는 current number plus 1으로서 새로운 스테이트, initial number 대신에 새로운 스테이트를 기록을 하고 기존에 있던 initial number는 current number로서 뭐예요? 호출한, 젠 서버로 호출한 예,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주는 거죠. 돌려받은 것이 우리가 100입니다. 그리고 돌려줄 때 요 reply라고 하는 것을 같이 전달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IX는 얘를 콜할 때 이 리플라이라고 하는 요 뭐예요? 요 아톰을 통해서 젠 서버에 있는 내장된 펑션이 요걸 보고 요거는 클라이언트에게 요걸 돌려주라는 말이구나 하고 파악을 하고 요걸 돌려주는 거예요. 말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젠 서버 콜 그대로 다시 한번 또 호출하면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이제 101, 102, 103 이렇게 계속해서 딱딱딱딱 올라가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간단하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들 콜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시작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 젠스버 콜에서 PID에서 센 넘버 999를 주고자는 거죠. 젠스버 PID해서 센 넘버 999를 줍니다. 그러면은 999가 리턴돼서 왔어요. 이건 어디서 걸리나요? 요거는 마찬가지 젠스버에게 전달되고, 젠스버는 이 여기 있는 콜을 보고 요 중에 핸들 콜 중에 어느 하나를 매칭을 시킵니다. 지금 매칭되는 것이 뭐죠? 센 넘버잖아요. 센 넘버가 매칭되는 건 이 부분이죠. 여기서 매칭되니까 그렇다면은 이 뒤에 있는 999를 new number에 담는 거예요. new number. 그죠? 그리고 new number 예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initial number에 있던, 그러니까 기존의 current number state죠. 그 state를 update를 시키고, 그리고 업데이트 된 값을 젠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줍니다. 그 돌려받은 것이 999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동작하는 메커니즘. 자, 그래서 예제가 하나 있는데, 이 예제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기는 좀 버거울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 읽음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조금 진도를 더 나간 다음에 여기 있는 예제들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